주제는요, 바로 겨울 코트입니다. 베이직한 그런 착장 위에 잘 고른 코트 한 벌만 제대로 걸쳐줘도 패셔니스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. 베이직한 코트부터 스킬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코트의 스타일링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 너무 믿지는 마세요. 어차피 패션엔 정답이 없으니까요. 그럼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? 괜찮을 것 같은데? 덮을 코트 먼저 시작할게요. 저 벗어요. 라라라라라. 이렇게 입는 사람이 있었어, 여태까지? 지퍼 내려요. 이 덮을 코트가 사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명 떡볶이 코트라고 불렸던 그런 코트인데, 지난 시즌부터 새롭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덮을 코트 그냥 캐주얼한 옷이랑 함께 입으면 평범하니까 스틸레토 힐이나 스커트, 크롭 팬츠 같은 데다가 색깔이 있는 양말 같은 거 같이 스타일링을 해도, 혹은 글리터링한 그런 원피스에 매치를 하면요, 덮을 코트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타일링은 정답이 없어요. 오버핏 코트는 코트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오버핏 코트 하나만 입으면 어떤 옷이든지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 이 벨트로 허리를 꽉 조여서 나의 허리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, 벨트를 약간 그냥 밑에다가 느슨하게 매서 플로마도 예쁘고요. 셀린느의 피비 파일로가 매번 런웨이 끝에 나와서 디자이너 인사할 때 보여주는 베이직하지만 굉장히 엣지 있어 보이는 롱코 스타일이에요. 제가 입은 건 이제 패딩 코트예요. 근데 패딩 코트라고 하면은 방 한만을 위한 그런 코트 생각하시잖아요. 지금 이거 패딩 코트이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실루엣과 디테일을 가졌잖아요. 얘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원피스 한 벌을 그냥 입은 느낌. 페미닌한 무드가 진하게 녹여있는 이런 코트 하나 정도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너 안 추워? 너 안 추워!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타일과 보온성,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. 니트로 된 코트와 팬츠까지 착으로 맞춰서 입었어요. 맞춰 입는 거 패셔너블하지 않다, 막 이렇게들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번 시즌에 스텔라 맥카튼이라든지 셀린느, 그리고 마크 제이콥스 런웨이에서 보면은 니트로 위아래를 착으로 맞춰서,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부드럽지만 강렬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레이 컬러라서 어느 컬러라도 다 매치가 잘 어울리고 하지만, 또 안에 터틀넥은 제가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골라 입었잖아요. 톤온톤 매치거든요. 고급스러운 색깔 매치로는 베이지색 추천해드립니다. 화려하게 뽐내고 싶을 때, 드레스업하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아이템이 퍼코트인데요. 근데 이런 화려한 퍼코트를 입을 때 이너까지 드레스업을 해서 간다면 살짝 올드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이너는 드레스 다운을 해주는 거예요. 편안하게 이렇게 입어줬을 때, 아, 저 여자 옷 좀 입는구나,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. 아내는 드레스 다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내일 아침 뭐 입지 고민하면서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을 거예요. 패션은 풀리지 않는 숙제인가 봐요.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하고요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
이렇게 들어주면 좀 어휴 그거 안 되겠다. 나와라 만능파! 이렇게 될 것 같은데? 남자들은 어때요? 레오파드? 치마? 속옷으로 치마요?